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네, 이제 인트로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드디어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품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이제 미러키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 일체형이라서 너무 불편하고 싣고 다니기, 휴대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그 불편함도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 불편함을 씻어준과 동시에 이 지금 제품 하나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이제 퀵락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기다렸던 제품입니다. 과연 성능이 어떨지, 이제 사용해 봤을 때 느낌이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이 퀵락 제품, 이제 충전 예초기도 되고 충전 트리머도 되고 충전 체인톱도 되는 이 세 가지 제품이 한 번에 되는 이 제품을 제가 오늘 직접 한번 써보고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잘 한번 전달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해 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이 8월 19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출시가 9월 초나 8월 말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미러키 본사에서 이제 저희 공구 브라더스에게 이 제품을 한번 찍어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저도 정말로 너무 기다렸던 제품이라서 빨리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한번 써보면서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충전 예초기입니다. 충전 예초기. 이제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출시 전인데도 이렇게 제품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 제 손에 와 있다라는 게 정말로 지금 감격스러운데요. 자, 이게 이번에 출시될 충전 예초기입니다. 충전 예초기. 자, 그리고 제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나왔던 충전 예초기도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렇게 얼핏 보시면 거의 똑같이 생겼죠? 자,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기존에 이제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장이 긴데 차에 싣고 다니거나 운반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시될 이제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푸시고 누르고 짜잔,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휴대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그러니까 차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경차더라도 지금 충분히 이제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장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보통 뭐 레버를 당기고 홈에 맞춰서 꽂고 이렇게 해야 되는 다른 충전 예초기들에 비해서,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홈을 맞추고요. 밀어놓고 오른쪽만 잠그면 끝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달라졌는 모습이, 이제 여기 보시면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악셀러를 당기는 방식이, 자, 요게 기존 건데요. 이제 위에 거를 누르면서 밑에 부분을 눌러야지만 이렇게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왔는 것 같은 경우는 맨 똑같은 방식인데 위에 보시면 조금 달라졌어요. 요렇게. 요렇게 누르면서 누르는 건 동일하나 요 이제 트리거를 누르는 방식이 살짝 달라졌다라는 점,
그리고 속도 조절은 거북이와 토끼 모양이 있는 1단, 2단 이렇게 기존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스펙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충전 H2 같은 경우는 최대 RPM이 5800rpm이었는데 이번에 출시될 충전 H2 같은 경우는 지금 6200rpm까지 스펙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9.0A 기준 4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출시될 이 충전 예초기 제품 같은 경우는 9.0 배터리 기준 1시간 정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터리를 꽂더라도 힘은 올라가고 쓸 수 있는 시간도 지금 길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야, 이게 진짜인지 오늘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 거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러키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는 기본 구매하시면 이렇게 미러키 충전 예초기 자체에 나일론 커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셔도 되는데 일단 미러키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나올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샘플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러키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내경이 일반 엔진 예초기 뭐 혼다 뭐 미쯔비시 계양 이런 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예초기랑 내경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 예초기에 장착하시던 모든 날들이 호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호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도도왕이라든가 붕붕이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호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충전 예초기를 구매하고 나서 따로 날을 사세요. 뭐 도도왕을 샀건 이도날을 샀건 원형톱날을 샀건 사시는데 그걸 사고 나서 바로 장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자 미러키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일반 날을 쓰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도날을 장착할 수도 있고 뭐 도도왕, 붕붕이 모든 날들을 장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착하고 나서 납작한 이제 만조 첫 번째 필요한 게 만조 그리고 두 번째 만조 위에 이렇게 덮어져서 바닥을 치거나 이런 것들 방지해주는 종지 그리고 마지막에 필요한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지만 잠기는 왼쪽으로 돌려야지만 잠기는 반대 너트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일반 날들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야지만 혹시나 미러키 충전 예초기를 사용하고 계실 때 일반 날을 구매하고 싶다 하셔서 그냥 일반 날만 구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니까 꼭 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출시될 이제 모델이 M18FOPH-LTA라는 모델이거든요.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스펙상으로 최대 RPM도 올라가 있고 같은 용량의 배터리로 쓸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한번 사용하면서 또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잘라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갑니다. 아, 일단 가장 크게 와닿는 게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어깨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무게를 고스란히 손으로 다 받아야 했는데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굉장히 튼튼한 어깨끈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무게 분산이 가슴에 들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 무게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 가볼게요. 오. 자, 가장 빠른 속도로 바꿨고, 자, 갑니다. 이야. 이야. 아니, 이게, 기존 것보다 일단 진동이 훨씬 적어졌는 것 같아요. 이 세기는 훨씬 세졌는데, 이 손에 전달되는 진동이 굉장히 적어지고 부드러워진 것 같거든요. 근데 힘은 굉장히 센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이야. 이야. 야, 소리가 근데. 진짜 부드러워졌다. 야. 와, 일단 지금 가장 크게 와닿는 게 기존 거에 비해서 이 작동을 시켰을 때 손에 오는 진동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이 지금 뭔가 조용하면서 부드러운데 잘려 전당할 때 또 이 힘은 또 확실하게 더 센 것 같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다시 기존 걸로 바꿔봤는데, 기존 걸로 잘라보면서 과연 좀 전에 나왔던 이제 신제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한번 다시 잘라보면서 느낌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갑니다. 이게 똑같이 이렇게 풀이나 이런 데 되었을 때 이렇게 오는 진동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제 새롭게 출시될 제품이 진동이 확실하게 적어요.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잘라 볼게요.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사용을 해 봤거든요. 똑같은 기존에 출시되면 들어있는 날론 카타를 장착해서 둘 다 사용을 해 봤는데, 자, 일단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이 지금 새로 출시된 제품이 일단 진동이 가장 적었어요. 진동이 기존 거에 비해서 진동이 확실하게 줄었고요. 그리고 계속 작업을 해 봤는데, 이 좀 억센 작업이면 억센 작업일수록 표시가 확실하게 나는 게, 이 400rpm이 5800에서 6200, 400rpm이 차이가 나는 게 굉장히 체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렇게 힘을 많이 받는 곳에다 갖다 대었을 때 많이 이렇게 좀 부하가 걸려서 힘을 잃는다는 느낌을 받는 반면에, 이번에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기존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진짜 많이 괜찮아졌다는 이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지금 9.0 배터리 하나 기준으로 이 예초기 작업, 실사용 작업이 1시간 정도 가능합니다. 1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어깨 끝까지 넣어줘서 너무 좋아졌는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보통 왜 이제 이렇게 뭐 가스 예초기라든가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국내산 이제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는 이 가방을 주어줘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딱 넣어 다닐 수 있는 가방이 주어지는데, 미러키에서도 그 가방이 나왔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미러키 충전 예초기 신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봐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자, 제가 자 이렇게 빼고요. 바로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이제 자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지만, 이제 고지톱, 체인톱이 되거든요. 충전 체인톱. 이제 충전 체인톱이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나의 사이즈는 10인치입니다. 10인치.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작은 것 같지만, 대부분 엔진 고지톱이나 이제 충전을 하든 엔진을 하든 이 높은 곳을 자르기 위한 톱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0인치로 거의 다 대부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랑 동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일단 기본 장착했을 때는 길이가 대략 한 2m30 정도 나오는데, 이 중간에 지금 익스텐션이 또 있어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하면은 기장이 거의 한 3m 가까이 또 올라가지거든요. 자, 이제 이 충전 고지톱, 충전 체인톱 같은 경우는 모델이 FOPH-CSA거든요. 자, M18에 18V에 FOPH. FOPH가, 자, 요것만 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요 지금 몸통이 FOPH라는 이제 베어툴입니다. 몸체 FOPH-O라고 되어 있는데, 요 베어툴에 꽂히는 지금 앞에는 LTA,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자 CSA인데, 이 마지막에 그 오는 CSA 같은 경우는 체인소 어텐치먼트, 마지막에 A는 어텐치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몸체에 꽂을 수 있는 어텐치먼트가 종류가 지금 총 다섯 가지인데, 지금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게, 예초기.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체인톱 CSA.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또 바로 한번 잘라보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지금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어느 정도 굵은 가지까지 자를 수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스펙상으로는 9.0 배터리 한 개를 장착했을 때 7.5cm 두께의 나무를 150컷 자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과연 직접 잘랐을 때는 어떤 느낌을 주는지 또 한번 잘라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고무 그립이 감싸져 있어서 이렇게 작업할 때 딱 잡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미끌림 방지를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카메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철로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왠지 자르고 나서 덜 부러졌을 때 이렇게 잡고 당기라고 있는 역할인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잘라볼게요. 자. 와. 오 마이 갓. 오. 굉장한데요. 조금 더 굵은 걸 한번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와,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갑니다. 간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나무에 가지들을 계속 잘라봤는데 이제 보시면 대략 지금 지름이 한 5cm 정도? 5cm 정도 되는 것들을 잘라봤는데 너무 쉽게 잘렸습니다. 너무 쉽게.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 성능이 너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고지톱이자 가지치기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충전 체인톱으로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잘랐던 것처럼 그런 나무를 자르는 용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이렇게 5cm, 7.5cm, 한 10cm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 한 15cm가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 바의 길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잘랐을 때 이 굵은 나무 가지가 떨어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또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주의하셔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지금 저 위에 있는 가지를 자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아까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 아까 전에 예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이 체인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어테치먼트를 교환하시거나 바꿀 때 꼭 지금 금방 저처럼 밧데리를 분리하시고 바꾸기를 제가 권장드리고요. 자, 저 위에 걸 자르고 싶다. 더 높은 곳을 자르고 싶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간 연결대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어테치먼트. 그래서 맨 방향은 똑같이 이렇게 꽂고 자 이렇게 꽂고요. 그 다음에 자 한 칸 더 연결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좀 아시겠죠? 이 중간에 연결대 같은 경우는 뭐 트리머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체인톱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연결하시면 기장이 길어져서 높은 부위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연결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아까 전에 고무 그립이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 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든 이 위에를 잡든 둘 다 잡았을 때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있는데 요게 진짜 참 섬세하게 이 사용자를 굉장히 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짚었던 더 높은 위치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걸렸을 때, 요 끝에 골고리로, 맞나?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익스텐션을 연결해서 사용도 해봤는데, 살짝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익스텐션을 연결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파지를 했을 때, 무게감이 살짝은 오는데, 그래도 지금 이 땅에서 한 4, 5m 높이까지 충분히 지금 자를 수가 있거든요. 절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충전 고지톱, 충전 체인톱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충전 트리머입니다. 충전 트리머
이제 M18FOPH-HTL 그러니까 해치 트리머 어테치먼트인데 이제 이 트리머 같은 경우는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가면은 자 또 위험하니까 일단은 배터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지금 액션캠을 달아서 이 트리머가 잘려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도를 지금 이렇게 주었는 거고요. 액션캠이랑 수평을 주었는 거고 이 각도가 자 처음 사시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각도는 지금 이 상태에서부터 270도까지 각도 조절이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게 이것도 좀 위험해요. 날이 계속 왕복 운동을 하면서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항상 모든 어텐치먼트를 교환하시거나 바꿀 때는 배터리를 꼭 빼시고 바꾸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 작업을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트리머 작업은 처음인데요. 작업을 할 때 제가 작업하는 모습은 보지 마시고 이 트리머 날이 이 지금 이 가지에 대했을 때 잘려져 나가는 모습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액션캠도 달아서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면서 가위처럼 꼭 잘려져 나가는 모습 한번 잘라볼게요. 자 자 이렇게 위에도 위에도 이렇게 그 다음 밑에 부분도 이렇게 대부분 저온관리를 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리머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작업이 가능하고 각도가 270도까지 주어지다 보니까 보시면 자 이런 작업은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바닥 작업도 돼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풀들이 다 이렇게 잘려 버렸거든요. 자 보시면 다시 자 트리머로 바닥 작업을 하실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이제 잔디나 이렇게 부드러운 풀들은 트리머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다시 저쪽에 가서 또 한번 작업을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좀 전에는 측백나무를 잘라 받는 거였고 이번에는 연산홍을 또 한번 이 트리머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갑니다. 각도를 아까랑 조금 다르게 주었고요. 자 잘라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무 가지 같은 것들도 다 날아가거든요. 자 이게 지금 충전 트리머 지금 HTA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절단 폭이 요 폭이 50cm고요 그리고 절단 능력이 2.5cm 굵기의 가지까지 절삭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산홍 같은 것들도 잘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자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저렇게 지금 엄청나게 높은 측백나무에 혹시나 트리머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높이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또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익스텐션 어테치먼트를 사용하면 또 높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여기에다가 어테치먼트를 장착해서 익스텐션을 장착해서 높은 것도 작업을 한번 해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금방 제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측백나무도 잘라봤는데, 이 지금 익스텐션을 연결하더라도 힘의 손실 없이 잘 잘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이걸 이렇게 관리를 처음 해보는데 뭔가 꼭 미용사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머리를 깎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 진짜 이 정원을 관리한다라는 게 굉장히 또 힘든 일이라는 거 오늘 새삼 또 느꼈고요. 이렇게 해서 충전 트리머, 이제 밀워키 충전 트리머까지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출시가 된다고 하시면 가장 궁금해 하실 법한 게 가격일 것 같은데, 가격도 이제 나온 것 같거든요, 밀워키 본사 측에서.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자, 이제 이 지금 어태치먼트를 꽂을 수 있는 이 몸체 베어툴, FOPH 베어툴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24만원 정도, 그리고 충전 트리머 같은 경우는 몸체가 이게 18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충전 예초기 어텐치먼트 같은 경우는 12만원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충전 고지턱 같은 경우는 16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연장시켜주는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8만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존에 나와 있던 충전 예초기 아니면 충전 전전기, 충전 체인톱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금액적인 부분도.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밀워키 신제품 충전 예초기, 그리고 충전 고지톱 체인톱, 그리고 충전 트리머, 그리고 중간에 연결되는 익스텐션까지 이렇게 새로 출시될 이제 퀵락이라는 모델로 불리거든요. 이렇게 뺐다 꽂았다 쉽게 된다고 해서 퀵락이라는 제품인데, 해외에는 요 세 가지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출시가 되었죠. 엣지 트리머라 해서 이 도로와 풀밭의 경계선을 딱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세로로 돌아가는 이 엣지 트리머도 나왔는데, 국내에는 엣지 트리머는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출시된 제품은 이렇게 몸체, 익스텐션, 트리머 어텐치먼트, 예초기 어텐치먼트, 그리고 체인톱 어텐치먼트, 이렇게 딱 다섯 가지가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사용을 하면서 직접 한번 느낌을 많이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액션캠도 달아서 잘리는 모습이라든가 작동되는 모습을 한번 이제 잘 보여봐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휴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휴대성이 기존에 나왔던 일체형에 비해서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이 몸체 하나로 앞에 어텐치먼트만 바꿔서 꽂으면 예초기도 됐다가 뭐 고지톱도 되었다가 트리머도 되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충전 공구 시장의 이 발전이 어디까지인가 굉장히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게,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서도 잘 아시겠지만 같은 9.0 배터리 기준에 힘도 더 세지고 RPM이 400rpm 더 올라갔죠. 근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앞으로 충전 공구의 시장이 이제 같은 배터리를 쓰더라도 힘은 점점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같은 배터리를 쓰더라도 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고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내년이나 후내년에 배터리 하나로 실사용 시간이 2시간만 나온다면 이제 엔진 시장은 조금 많이 힘을 못 쓰게 될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은 뭐 휘발유를 넣건 이런 번거로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휘발유나 이렇게 엔진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게 항상 걸림돌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 시간도 올라가고 사용할 수 있는 파워도 올라간다면 이제 엔진이 어찌 보면은 계속 위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밀워키에서 출시될 신제품 퀵락에 대한 제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너무 괜찮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밀워키 한국 본사에서 이렇게 저희 공구 브라더스에게 이렇게 제품을 협찬해 줬다는 것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감사하게도 밀워키 본사에서 오늘 영상을 이제 의뢰하시면서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이 또 너무 감사하게도 사은품을 또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러키 이제 빨간색 스냅백 30분이랑 그리고 여름에 이제 작업하실 때 좋은 쿨토시, 미러키 쿨토시 90분 이렇게 해서 총 130분께 또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나눠 드릴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이제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마지막 이제 폭염이라고 하는데 더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챙겨 드시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그게 건강 1번이니까요. 이제 오늘도 저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도 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